조국 수석의 SNS 게릴라 응원, 민주당도 부끄럽다. 잠수 타던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또다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와 공직기관 독립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더니 국회 일에는 껀껀히 참견하고 나섰습니다. 오지랖입니다. 조 수석은 독재 장기 집권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소수 3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도 하기 전에 합의 사실을 알았던 것 마냥 합의에 찬동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야가 대치 중이던 4월 26일 11시 18분에 보란듯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설명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지 8시간이 지난 시점에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난했던 조국은 어디 가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조국만 남았습니까? 기가 차게도 그 후에는 노래를 올려 한국당을 조롱했으며 본인의 입맛에 맞는 국회 소식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국회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견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주요 정치인의 입장을 왜 민정수석이 퍼다 나르는 것입니까? 조수석의 SNS 게릴라 응원에 민주당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예단을 쓴 셈이라며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대통령 참모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는 것을 청와대 참모는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질은 사생활입니까? 공직 업무의 연장입니까? 청와대 참모의 옷을 입고 게릴라전을 펴도 민주당의 수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참모의 옷을 벗고 너무너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크랜베리스가 부른 좀비, 조수석 자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기억과 다르면 다 거짓말입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불법 난동으로 규정한 홍 대표에게 거짓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할 공수처법을 부패 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보복의 칼이 될 것이라 비판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어느 부분이 거짓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난 12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대한 각 당의 다른 해석을 두고 거짓말 운운하는 것이라면 실제 합의문과 다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기억은 기록이 아닌 해석, 이라는 영화 메멘토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홍 대표가 자신만의 해석에 기대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객관적 기록조차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기억과 다르면 다 거짓말입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와 다른 생각을 거짓말로 치부하면 꼬일 대로 꼬인 여야 간 대치 국면을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홍 대표는 자기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왜 합의라고 썼지? 놀라며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